세기 제42장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에 요셉의 형1빈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의 주의 종 우리들은 시비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인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일를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내가 너희도로 그 아이에게 득주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원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독일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그 사람이 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원도 없어졌건을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음부로 내려가게 하이도리다 아가복음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집 자른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주이자 그러면 그유압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와서 그 농부들을 집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 하시민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화상과이 그린 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하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그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라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 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기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저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잔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안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곳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 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고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육기 제 8장 수아 사랑 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주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위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막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벌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 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로마서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굳이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창세기 제42장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이니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의 주의 종 우리들은 시비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인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도로 그 아이에게 득주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오원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독일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땅에주그 사람이 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한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에 주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건을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가복음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집 자른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인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미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칠이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그리 위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부사를 세울 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부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부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그 중에 뉘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 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그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라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 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저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 궤를 대하여 안주사 무리의 연보 그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그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육기 제8장. 수아사랑 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위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막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짚벌리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러도 아직 뵐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로마서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유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창세기 제42장.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에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돼 주의 종 우리들은 시비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인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구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내가 너희도로 그 아이에게 득주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원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독일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그 땅에 주그 사람이 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여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한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에 주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심원도 없어졌건을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음부로 내려가게 하이도리다 아가복음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집 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죽이자 그러면 그 유압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헤롯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칠이까 말리이까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그린 위 것이냐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맞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뉘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붓때 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라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기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상저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회를 대하여 안주사무리의 연보회에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 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 외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곳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육기 제 8장 수아 사랑 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주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벌리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의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 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로마서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율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